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들며 이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습니다. 이 대표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관이 취임식에 초대를 받은 사실을 정조준했습니다. 수사 압력이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냐는 겁니다. 담당 형사를 꼬집어서 취임식에 초청을 한다는 건 이게 무슨 칠순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어떤 기여가 있었냐면은 그 한국 산업체들의 그 기밀 정보를 해외로 빼돌리는 장관님, 이른바 산업 스파인데. 여야 기싸움 속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도 절반만 합의했습니다.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줄이기로 했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현행보다 최대 3억 원 더 높이자는 정부 여당의 특별공제 상향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을 60%로 40%씩이나 이거 하는 것은 저는 조세 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저는 횡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자 하는 여야 공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는 오는 7일 합의된 내용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특별공제 기준은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